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알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오기 이전에 히랍을 우리가 헬레닉이라고 그래. 헬레닉. 헬레닉 뭐 컬처라고 그러든지 헬레닉 피리어라고 그러든지 헬레닉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이 나와서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때를 헬레니스틱이라고 그래. 헬레니스틱. 이 니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니스틱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헬레닉이란 말은 알렉산더 이전의 세계. 그리고 헬레니스틱은 알렉산더 이후의 세계예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이제 뭐 옥타비아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병합하고 로마 세계로 이제 점점 변하게 되죠. 그 세계, 그러니까 어떤 로마 초기, 로마 초기까지 아마 이게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히랍 문명 그러면은 굉장히 그 히랍을 생각하는데 히랍보다 터키가 히랍 문명을 더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테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쪽 아니까 시리아 있고 이쪽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터키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흑해가 있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가 에게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랍 문명이라는 게 여기가 히랍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자꾸 이 아테네 여기 아테네 밑에 이 펠로포네소스 반도 중심으로는 아테네 문명을 생각하는데 이 아테네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이태리 이쪽하고 여기하고 이쪽이 이게 아테네라고 여기가 아테네 문명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피타고라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태리 남부 사람이고 누구 뭐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면 여기 이쪽 사람이 터키 쪽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말해 여기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 에게 바다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말해 쫙 깔려 있는 게 여기가 소위 폴리스가 쫙 깔려 있는데 그 근데 거기 유적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터키를 여행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는가 하고 찬탄을 바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터키를 꼭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하여튼 알렉산더는 뭐야? 여기 원래 이쪽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알렉산더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이쪽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여기 아주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사실 히랍인의 히랍 문명에 대해서도 이방이네요. 알렉산더가 20살인가 그 등극을 해가지고 22살에 동방 원정을 떠나거든.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다 점령하죠. 여기 이 물론 이쪽 아테나 쪽도 다 점령하고 이소아시아하고 이쪽 시리아 이쪽 아면 페르시아잖아요. 여기 위로 여기 박트리안이 해가지고 저 인도의 펀잡까지 그리고 물론 이집트 이쪽권에서 여기를 다 먹어버리죠. 이 알렉산더라는 20대 청년이. 22살에 그 어린 애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그냥 다 무너뜨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결국은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뭐냐면 이 폴리스가 무너진단 말이야. 폴리스가. 그렇지만 그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폴리스를 사실은 만들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새롭게 그 아테네 같은 폴리스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원정을 나가도 자기 혼자 군인들만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문화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학자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의사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방에다가 이 아테네 문명을 퍼치는데 공헌을 했어요.
무력으로만은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렉산더는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지방 문화, 그 지역 문화를 존경을 했다고. 페르시아를 존경한 페르시아 문화를 말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존경하면서 모든 그 거기에 뭐냐면 종교와 문화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존경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따른다는 걸 알았어. 특히 종교 같은 거를 이방 종교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페르시아 가서 배화교를 갖다가 막 말살한다든가 이런 거. 인도 가서 인도의 종교를 말살하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특히 자신도 편견이 없이 뭐냐면 부인도 이방인 여자랑 둘이나 그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리고 또 자기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장수들도 다 그 이방인 부인들을 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화랑 섞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대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면 뭐가 생겨나겠어. 과거의 아테네인만의 어떤 독특한 우리가 제일이다 하는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종교나 이런 것도 모든 그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교도 가보니까는 남의 나라 종교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가 믿는 종교보다 그것이 나쁘다고 그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리고 결국 모든 종교가 그 나라의 풍속일 뿐이다 이거야. 풍속일 뿐이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네 풍속에 따라서 편하게 믿는 것뿐을 편하게 믿는 것일 뿐이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이제 보편주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적인 사고가 생겨나고 인종적으로도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뭐야? 아테네인이다, 페르시안이다 이런 걸 떠나서 유니버설맨, 보편적 인간에 대한 생각이 생겨난단 말이야. 아,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거구나. 인간 평등,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나면서 뭐냐면은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히란 문명의 그 좁은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폴리스 국가들은 자그마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드느냐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